3D 프린터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는 피규어 제작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피규어 하나를 제작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24시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이제 이건 비너스 산인데요. 이거를 모델링을 해서 실제 제품화하고 싶다. 한두 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기존의 공법으로는 약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모델링을 바로 수정을 해서 또 출력을 하면 되고, 그래서 비용 면에서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링, 모델 샘플 제작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기존 공법 대비해서 약 5분의 1 이상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는 피규어 마니아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돼주고 있다. 이 제품은 전자담배 배터리 부분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 측정기다. 이 제품의 겉면 케이스와 전면 패널, 보조 패널 부분이 바로 3D 프린터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3D 프린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품 제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 부지, 설비라인 설치, 샘플 테스트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제품은 3D 프린터로 프린팅된 파츠가 5개 파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개 파츠를 만약에 일반 대량 생산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금형이라는 것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형 제작을 하는 데는 보통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수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3D 프린터 구입 비용과 그다음에 소재 비용 그리고 약간의 그 운영 비용만 있으면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양을 늘리려면은 단지 프린터 대수만 더 늘리면 됩니다.